아래쪽, 네, 정면 뒤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 생각이 나요. 네. 신구 선생님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됐잖아요. 연식이. 근데 신구 선생님한테 비하면 한참 멀었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 때는 어렵기만 했거든요. 대선배님이시니까. 아유, 그건 너무 그냥 어려워 죽겠죠. 저는 30 이제 갓 넘었고 선생님은 50쯤. 그냥 내가 그냥 막 어렵기만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덜 어렵더라고. 그래도 한 작품 했고 네.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 개인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많은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. 어떻게 연기를 하게 되셨냐 이 질문은 저는 꼭 합니다. 호기심이 많으신데 네, 저희 동료 후배들한테도 꼭 하지만 선생님들의 사연은 더 재밌는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뭐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이제 격이 없이 얘기하다가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했어요. 네. 아 형님하고 저도 이제 꽃으로 치면 좀 이제 좀 지고 있다. 선생님 저도 이제 저희들도 꽃봉오리로 치면 잎이 조금씩 이렇게 지고 있는 이랬다가 혼났어요. 한참이신데. 정색을 하시면서 야 이놈아. 4주간의 시간 주신대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표현이 이러셔. 야 이놈들아 니들이 꽃봉오리로 치면 이제 막 팍 만개를 하려고 싹 피고 지는 건 나지 이놈아. 근데 그게 진지한 말씀이셨어요. 네, 너희들은 이제 꽃으로 치면 이제 팍 펴가지고 이제 만개를 하는 그런 거다. 근데 그 말씀 듣고 동의했죠. 마음속 깊이. 맞다. 그쵸. 맞다. 이 형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죠. 맞다. 우리는 지금 이제야 이제 싹 펴가지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의 그 비유와 그 말씀이 이번 작품에서 참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예요. 네. 지는 건 나다. 꽃잎이 난 지금 떨어지고 있다. 너희들이 이제 활짝 폈으니까 활짝 피고 있고 피니까 더욱 정진하고 하여튼 열심히 잘해봐라. 이런 말씀입니다. 후배들을.